Hi guys! 안녕하세요. 레미입니다.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조금 바꿔봤어요. 아무튼 호카의 대표적인 하이킹 신발인 카2가 출시됐습니다. 사실 출시된 지는 한 달 조금 넘게 지나기는 했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린 만큼 탄 칼라 같은 경우에는 출시 첫날에 다 품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인기 여전해요. 그죠? 아무튼 저는 호카 한국 공식 크리처 조이웍스에서 연락을 주셔서 이 신발을 출시쯤에 받아가지고요. 아주 잘 신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 신어보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경험을 해본 다음에 그 소감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전 모델인 카1과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지 않나요? 분명 궁금하신 분 계실 거라니까요. 그죠? 보기에는 뭐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분명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제가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 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파란색 신발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카2입니다. 검정 신발이 제가 이전에 계속 신었던 카1이고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디자인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2가 새롭게 나온 신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호카는 전통적인 등산화와는 조금 다르게 디자인이 등산화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그 느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작은 차이보다는 눈에 확 띄는 큰 차이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끈 묶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카1은 약간 운동화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카2는 좀 더 아웃도어 느낌이 더 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변화된 방식이 분명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끈을 묶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새롭게 바뀐 건 아니지만 큰 차이가 있게 바뀌었는데요. 카1의 경우 끈을 꽉 묶으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꽉 잡히는 느낌이었다면 카2는 전체적으로 딱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1은 끈을 정말 꽉 묶었을 때 발등 부분이 좀 눌리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카2는 발등이 눌린다기보다는 발 전체적으로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카2가 카1보다 분명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편안함과 안정성의 향상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기능적인 부분이 분명 좋아지긴 했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요. 끈 묶는 방식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카1보다 카2가 좀 더 등산화스러워졌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근데 등산화가 등산화다워졌다는 게 아쉽다고 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끈 묶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몇 가지가 더해져서 신발 입구, 즉 발이 들어가는 부분이 카2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신발을 신고 벗기가 좀 더 편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직접 신발을 신고 벗을 때 분명 그 차이가 느껴졌고요.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면으로 돌아오면 신발 앞부분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카1 같은 경우에는 신발 앞에 덮개 부분, 이 부분이 신발과 접착이 되어 있는데요. 끝부분이 사실 약간 불안한데? 이런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카2는 끝부분에 양쪽으로 바텍 봉제라고 하죠. 추가 봉제를 해줘서 좀 더 튼튼하게 접착이 되게 하는 이런 부분이 변화를 했고요. 그리고 신발끈을 풀어보면 신발끈을 좀 풀어볼게요. 신발끈을 풀어서 보면 앞에 구조도 좀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카1이 저는 디자인적인 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카1보다 카2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신발이 재질 때문인지 밖에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은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물로 닦아내고는 하는데 카1 같은 경우는 여기가 홈이 이렇게 있어서 닦아낼 때 이 안에를 닦아줘야 하는 이런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카2는 여기가 거의 밖으로 노출이 돼 있어서 그냥 물로 쓱쓱 한번 닦아주면 좀 더 쉽게 닦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좋은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으로 옆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어텍스 원단을 사용한 부분은 동일합니다. 아, 여기서 차이가 있긴 한데요. 카2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고어텍스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아주 훌륭한 부분이죠. 호카 로고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다든가 디자인적인 부분은 패스를 하기로 하고요. 눈에 들어오는 부분만 살펴보면 우선 후크, 끈을 걸어주는 후크가 카2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카1은 위에 두 개만 후크가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카2는 후크가 세 개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차이가 있는데요. 카1 같은 경우에는 위에 두 개의 후크에 끈을 걸어서 고정이 되게끔 홈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카2는 위에 두 개에는 홈이 없고 중간에 새롭게 생긴 이 후크에만 홈이 위치를 해서 끈을 걸어서 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한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건 뭐 개인적인 예측이긴 해요. 신발 신으실 때 끈 다 묶으시나요? 위에까지 전부 다 묶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산행할 때는 전부 다 묶는 편이고 좀 가볍게 신을 때, 널널하게 신을 때는 위에 두 개는 안 묶고 중간까지만 묶는 편입니다. 그럴 때 이전 카1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딱 끈을 잡아주는 부분이 없어서 중간까지만 묶었을 때 끈이 조금씩 풀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카2는 중간에서 한번 딱 잡아주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요런 거를 네, 세심한 디테일이라고 하죠. 아,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하나는 홈이 위에 있는 걸 왜 뺐을까 굳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냥 위에도 홈을 넣어서 끈을 걸어줄 수 있게 하나 둘 셋 다 꽉꽉 잡아주면 좋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네, 뭐 이유가 있었겠죠. 아무튼 이 부분이 바뀌었고요. 다음으로 뒤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려보시면 제일 먼저 뒤꿈치 부분이 카2가 유난히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도 뭔가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럼 뒤를 한번 살펴보죠. 뒤를 보면은 아래쪽에 뒤꿈치 부분, 이 부분이 호카가 몇 년 전부터 쭉 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뒤꿈치가 약간은 어색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튀어나와 있는 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까지 합니다. 아, 저는 이거는 좀 디자인적으로 아쉬웠어요. 이게 그냥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뒤에서 보거나 약간 밑쪽에서 보면은 신발이 살짝 못생겨 보이기까지 합니다. 네. 아니 뭐 기능적인 부분으로 뭔가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카1이 뒤꿈치 부분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발을 신으면 처음에 신었을 때 뒷부분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뒤꿈치가 자꾸 계단에 걸리는 그런 현상도 경험을 했는데요. 뭐 요거는 익숙해지면은 괜찮아지긴 해요. 지금은 저는 많이 익숙해져서 그런 어색함은 없어지긴 했는데 이건 좀 아쉽기는 해요. 네. 그리고 높이를 봐도 뒤꿈치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호카2가 뭔가 더 말려있는 느낌이 듭니다. 카1과 비교를 해보면 호카2가 뒤에가 좀 더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요게 뭐가 더 좋은 건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 때문에 빼박 등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이거는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는데요. 앞에서 신발 입구가 좀 더 넓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그 한몫을 합니다. 카1도 뒤에 이런 신발 신을 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고리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카2가 이 뒷부분이 좀 더 파여지고 이 안쪽에 폼을 위치를 시키고 고리까지 위치를 시켜서 신발을 신을 때 아주 편하게 발이 쑥 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또 이 폼으로 인해서 아킬레스 부분에 약간의 피로가 오는 거를 방지를 해주고요. 또 착용감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아니 뭐 이게 또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깔끔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 부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신발 안쪽도 잠깐 살펴보면 먼저 깔창을 보죠. 깔창을 보면 카1을 신을 때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이 깔창에 호카 로고가 너무 지우개처럼 지워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었는데요. 카2는 인쇄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좀처럼 쉽게 지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언젠가 지워질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이 바뀌었고 재질이나 이런 거는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칼라는 바뀌었네요. 눈에 띄는 구조적인 차이는 크게 없고요. 다만
카하 1 같은 경우에는 좀 촘촘한 느낌이었다면 카하 2는 약간 듬성듬성하고 넉넉한 그런 텍스처로 변화했습니다. 이거는 통기성에 관련된 변화가 아닐까 예상을 하고요. 다음 변화는 이거는 차이가 확 느껴졌는데요. 제가 이전에 카하 1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발목 부분이 소프트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눌러보면 그냥 다 구겨지잖아요. 근데 카하 2는 뭔가 여기 안에 만져보면 발목 양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뭔가가 딱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막 딱딱한 건 아니라 어느 정도 접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전 카하 1에 비하면 든든한 그런 발목 부분인데요. 제가 카하 2 이 신발을 직접 신어 보니까 이전 카하 1 같은 경우에는 발목 부분이 꺾여서 발목을 눌러서 약간 아플 때도 있었는데 카하 2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완전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나이스.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럼 바닥을 살펴보죠. 바닥. 바닥 모양을 보시면 약간 모양이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도 알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브람 메가그립 바닥이고요. 모양 이외에도 카하2에서 바뀐 부분이 있는데 바로 트랙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랙션 러그라고 하는데요. 모양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톱니 모양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비브람에서 말하는 메가그립 트랙션 러그입니다. 트랙션, 즉 마찰력이 25% 증가를 했고요. 표면적이 5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쉽게 말해서 그립력이 조금 더 향상됐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전 카하 1 신발도 접지력은 아주 대만족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좋아졌다니까 괜히 좋은데요? 그리고 느낌적인 부분이긴 한데 좀 더 카하 1보다 카하 2 바닥이 튼튼해 보이긴 합니다. 구조적인 부분도 그렇고 러그들이 위치해 있는 부분도 그렇고 좀 더 내구성적인 부분에 신경을 쓴 그런 변화가 보였고요. 근데 이건 뭐 좀 더 오래 다양한 환경 속에서 혹독하게 신어봐야지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다음은 호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카하2의 스펙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단어들이 어려워 보이고 또 한국 공식 판매처에서 보여주는 자료들을 보면 뭐가 많습니다. 뭐가 많아요. 그래서 본사 사이트와 비교를 해보고 딱 핵심이 되는 부분만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레이트 스테이지 메타 락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이야 하시죠? 정말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힐 투 토 드립이라고 해서요. 수치를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하2 같은 경우에는 6mm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힐과 토의 높이 차이가 약 6mm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즉 단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신발을 옆에서 보면 완전 평평한 게 아니라 약간 굴곡이 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메타라커인데요. 메타라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얼리 스테이지와 레이트 스테이지가 있는데 카하는 레이트 스테이지인 거죠. 얼리 스테이지는 반응성이 빠른 신발, 즉 러닝화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레이트 스테이지는 카하 같은 약간 일상적인 신발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트 스테이지, 메타라커. 앞에 레이트 스테이지는 그 메타라커의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요. 메타라커는 약간 굴곡이 져 있고 앞뒤에 단차가 있어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걸어갈 때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미드솔 쿠션입니다. 호카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미드솔인데요. 여기서 상식적인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신발을 위쪽과 아래로 분류를 했을 때 그 중간 부분을 미드솔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드솔은 신발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모든 브랜드의 기술력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뭐가 특징이냐면 호카가 기존의 등산화들과는 다르게 이 미드솔 부분이 되게 두껍고 쿠션감이 좋아서 착용감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왜 갑자기 목이 갈라지지? 아무튼 이 미드솔이 총 3단계가 있는데요. 카하는 플러시 단계로 약간 푹신푹신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위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카 카 본사 사이트를 가보시면 요거를 표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가그립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했고요. 아킬레스 구조, 요 부분도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인데요. 스왈로우 테일 허브 익스텐션
힐. 우선 허브 익스텐션 힐. 허브 힐을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허브 힐을 익스텐션, 확장을 했다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스왈로우, 제비꼬리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끝이 제비꼬리 모양으로 갈라지게 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신발이 못생기기까지 하는데 뭐가 좋은 거냐? 네, 호카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원래 그 시작은 호카가 가장 강한 파트인 트레일러닝에서 처음에 이런 힐을 시작을 했고 그 방식을 하이킹화인 카로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게 내리막에서 우리 무릎과 다리에 무리가 가는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 구조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갈라지게 해서 좀 더 안정감을 더해줬다고 하고요. 근데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내리막에서 내려가실 때 뒤꿈치부터 이렇게 디드시나요? 이렇게? 저는 앞꿈치부터 딛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과연 이게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뭐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좀 더 사용을 하고 신다 보면은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순간이 오긴 하겠죠. 예, 제가 여기에 너무 좀 부정적인가요? 아, 모양이 너무 못생겨졌어. 뭐 아무튼 네 이렇게가 호카에서 말하고 있는 카2의 스펙들 중에 핵심인데요. 힐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카1도 비슷한 부분이라 카1과 카2의 스펙적인 차이는 완전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카 카2가 카1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막 엄청나게 새로운 변화는 없지만 분명 변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이 기능적인 부분을 이전 모델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변화인 것도 분명합니다. 물론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카1이 저는 좀 더 등산화 같지가 않아서 디자인으로는 카1이 더 마음에 들긴 하지만 카2를 약 한 달 넘게 신어본 결과 카1보다 카2가 분명 편안하긴 합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호카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다 좋은 얘기가 아니라요. 뭐 내국성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부정적인 이야기도 참 많죠.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많다는 거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는 거고 인기가 있는 브랜드라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주색 빼놓고는 이 파란색 컬러와 탄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 웬만한 판매처에서는 다 품절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카2를 선택을 하셨고 또 그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호카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네. 그냥 쏘쏘.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제가 좀 이상한 건데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좀 있어서요. 사람들이 다 좋다 좋다 하면은 괜히 의도적으로 더 약간 멀리하는 희한한 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카1을 선택을 해서 이 신발을 1년 넘게 신으면서 또 이전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호카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그 이미지가 좋은 쪽으로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2를 기대를 되게 많이 했고요. 카2를 보내주신다고 연락을 주셨을 때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승낙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 카2 이 친구랑 아주 잘 지내볼 생각입니다. 네. 아 혹시 호카 카에 대한 그리고 호카에 대한 아주 긴 수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제 영상을 통해서 또 옛날 영상 홍보해야죠. 그죠? 그럼 호카 카2가 카1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기를 바라며 궁금증 해결되셨죠?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1 사이즈 265, 무게는 496g. 카2 사이즈 260, 무게는 510g. 2가 더 무거워졌네. 아, 카우투 컬러가 이 파란색이랑 아주 인기 있는 그 베이지색, 탄 컬러랑 약간 자주색 이렇게 세 가지가 출시가 됐는데요. 왜 블랙을 안 만들었을까?
블랙 만들어주세요.